노래방 고인물 들리는데 용량이 작다니까요. 웃어요 여러분. 길게. 뒤에는 들었거든요. 나도 완벽해. 나래 뒤에 괜찮아요. 나도 뒤에는 들었는데 그럼 다시 듣기 있잖아. 앞에는 모르겠다. 앞에만 누가 들어주면 다시 듣기 있잖아. 끼어 맞추면은 첫 판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 이거 혹시 노래 내용이 두 사람이 한 명을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혹시? 그건 제 거니까 조금 이따만 기다려 주시면 그거는 제가 곡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두 사람 나도 들었어.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오픈할게요. 피오 파스판 오픈. 오케이. 자 피오입니다. 널 향한 내 사랑까진 알겠지. 이거 신곡이야? 라팔라드예요? 라팔라드.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다. 자 해리 파스판 오픈. 자 읽어볼게요. 나는 사랑 모두 따라라. 날 향한 사랑까지 잊으려고 할 때쯤 차가운 너. 차가운 너에서 야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 아 그렇지 있지. 신도영 빠지마. 오픈. 자 따랑 따랑 자랑 따랑 다 나왔다. 나랑 너를 그다음에 잊으려고 할 때쯤 찾아온 너. 날 향한 사랑까지 잊으려고 하는데 찾아온 너까지는 이건 확실하게 들었어요. 야 이러면 단품도 못 먹겠는데요. 넉살 파스판 오픈. 불러볼게요. 나중에 하고 갑자기 두 사람 모두 피하면 잊으려고 했겠지 다가온 너 이렇게 들었어. 네가 더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아예 사람 모두 피할게 여기 있던데 사람 모두 피할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회의 갑니다. 파스바 너무 죄송한데 이거 파스바 오픈! 저 진짜 불러볼게요. 샤랄라 내게로 두 사람 킹카 내게 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렸어. 기술로 이 사회 기술 없이 못 삽니다. 기술 배워야 돼. 넉살 기술 배워야 돼. 우리 엄마 기술 배우라고 했어. 기술 배워야 돼. 기술 배우라고 기술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미주 여행 다녀와 보셨어요? 자 미주 오픈. 자 타임 네 얼굴 샹은 이렇게 들렸어요. 오케이 들린 대로 네 얼굴 샹은 나에게로 티나게 널 향한 사랑까지 잊으려고 할 때쯤 찾아온 너. 만약에 요번 원샷도 미주가 찾아내면 두 번 연속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올라갑니다. 네 분 정도 계세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예. 명예의 전당 분께는 세트 뒤쪽에 저희가 사진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세트를 철거하시는 분만 보시겠네요. 아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셨구나. 근데 그분들끼리 굉장히 막 회자가 된대. 철거하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막 아유 혹시 이리 와봐요. 정답에 가까운 원샷 보여 주세요. 미주 두 번 연속 이렇게 돼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오, 야, 자 글자 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쉽지 나갔어. 보여 주세요. 40개. 35개입니다. 두 줄, 두 줄이에요. 딱 맞아. 밑에 줄 딱 맞아요? 널 향한 사랑까지 잊으려고 할 때쯤 찾아온 너. 우와. 확실해. 이거 진짜 확실하게 들었어. 어디 다 맞추셨지 근데? 곡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절친의 남자친구였던 난감한 삼각관계를 그린 곡입니다. 진짜 좀 약간 꼴적지근하네요. 바로 앞에 부는 가사입니다. 소희 씨가 불렀습니다. 소희 씨 이런 경험 있나요?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은 거예요. 제가 막은 거예요. 예, 예. 고맙죠? 없어요. 없어요? 코딱지 하지 마시고. 자, 뒷부분 최유진 씨입니다. 최유진 씨.
아니야? 해줬어. 예전에는 가사에 조금 이런 류의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미주 씨가 쓴 네 얼굴 향이 이게 이거 나올 것 같아. 네 얼굴 방송에 나가도 되는 노래인가요? 아 저희가 뭐 다 들리는 대로 썼기 들리는 대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심한 것도 많았어. 미주 씨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죠. 자, 뭐 있었어? 이제 메뉴도 있고. 다시 듣기도 있고 첫 줄만 지금 하면 된다. 나래가 첫 줄 다시 듣기를 근데 한 번만 이걸 정리해보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미안해. 저기요. 누구요? 저희 둘을 포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뭔 내용이에요? 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인데 남자 둘인데 형빨 물어봐. 뭔 소리야? 아니 앞 가사가 단 한 번 고백에 너와 모두 헷갈릴 수 있을 법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자하고 고백을 제가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너는 남자고, 남자고 내 친구는 여자친구고. 절친이고. 네. 내가 고백하는 바람에 둘이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둘이? 네. 아, 확실해요? 제게는 괜찮고? 그렇지. 특이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사실은 그 이 당사자 주인공이 맞아. 잠깐만요. 저 이해가 안 돼. 다음 분이요. 뭐냐면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해요. 얘는 좋다. 네. 여기 있는 사람 들어봐. 제가 생각보다 엄청 좋아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랑 나련이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요? 나련이랑 나랑 절친이야. 또 이렇게 갈 수 있어. 둘이 절친이라서 내가 말을 했더니 둘이 어색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미안해 두 사람 피할게. 그래 그래. 널 향한 사랑까지 그렇지. 잊을게. 근데 잊으려고 할 때쯤 찾아온 문제. 내가 찾아왔어요. 문제는 찾아왔어요. 갑자기 빵 안아주면서 그다음 대사 뭐야?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 해리를 사랑했어. 하는 거죠. 이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은 세윤이 다 X게. 나래! 나래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요. 너무 빠졌어. 문세윤이 잘못했네. 에이. 왜 그걸 다시 짚어가지고. 안 돼. 나쁜 놈. 가만히 있는 나래게.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난 됐어, 형은. 나는 좀 이따 이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나눴다. 계속 말 거는데 우리 답이 안 나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 최종 가사는 뭐 이제는 세상의 무지갯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럼 해리랑 세윤이랑 그러면은 나를 누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네. 자 이제 줄거리 정리가 됐으니까 오케이, 어떻게 됐다. 다시 듣기를 써야 되겠죠? 신명 씨 정리된 거 좀 정리된 거 한 번만 자 해리의 바스 오픈. 자 요겁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뭐 나온 단어들만 조합해가지고 했네. 정리 진짜 잘한다. 정리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딱 부러지고 진짜 잘. 잠깐만. 천재. 근데 그 천재예요. 이거 샹 그 발음 진짜 샹인데. 그러니까 샹이었어. 진짜. 저도 샹이 들렸어. 샹이 나도 샹이 들렸어. 다시 한번 들어. 자 다시 들으면 되잖아. 우리 찬스 있잖아. 네. 좋아 좋아. 준비됐죠? 네. 다시 듣기.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으쩌.